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하이. 이렇게 우리 늘푸른 기회로 다시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이었죠? 우리 늘푸른 교회는 늘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 지난주 제가 싱가포르 시온교회에서 주최한 국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 3회래요. 근데 올해가 제일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는데요. 약 180명의 목회자 또는 전도사 또는 신학교 교수 그다음에 사모님들까지 이렇게 다 해서 15개국의 나라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워크숍 세미나였는데요. 평신도는 아니고 다 교회 지도자 이상, 그러니까는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상, 혹은 뭐 신학교 교수, 혹은 성경 교사 이런 분들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싱가포르 근처에 있는, 사실 나라는 인도네시아 나라이죠. 그 빈탄이란 섬이 있어요. 그런 휴양지인데 거기 그 리조트죠, 호텔에서 그 컨퍼런스 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9번의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찬양과 기도의 시간도 있고, 이렇게 아주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도 하고 통역도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많은 대부분 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가나에서 여러 분 오셨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 필리핀, 뭐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뭐 너무나도 많은 나라, 15개 나라에서 오셨어요. 중국까지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뭐 저희는 강사가 한 네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지만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듣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집중하시면서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서 이 귀한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고 널리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번에 이 행사를 주최한 싱가포르 시온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보다도 규모가 작은 교회예요. 한 1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다 헌신해서 물질로도 또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저희도 뭐 일하시면 너무 잘하시죠. 저희도 작년에 우리 호라 컨퍼런스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희가 일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도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란 제목인데요.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뭐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덟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죠. 모세가 총 8차 여덟 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아,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덟 번이나 그 높은 산을 80세 이 모세 선지자가 여덟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중보자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기가 알 수 있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사정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또 전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8차 올라갔다 내려왔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과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해당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배경, 과정.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한 과정과 또 거기에 연관된 절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집만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달력의 1월인 니산월의 14일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 15일에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죠. 이 3월은 우리 달력의 3월이 아니라 히브리 달력의 3월이라서 시완월입니다.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다음 날부터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제 4차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3월 6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산 밑에다가 모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총회날이라고 해요. 총회날. 성경 보시면 모두 다 모였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 그 음성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게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절기적으로 보면 이 3월 6일, 시완월 6일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래서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7주가 지난 날이거든요. 칠칠이 49잖아요. 49일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라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유월절부터 정확하게 50일이 지난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모세가 여섯 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십계명을 친수로,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두 돌판을 받죠.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딱 내려오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막
뛰고 놀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냐 하면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너무 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지 이 백성들은 살려달라. 이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일곱 번째는 올라가서 40일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금식은 아니지만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또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여덟 번째 다시 한번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모세는 총 40일 금식을 두 번 했고 40일 중보 기도를 한 번 해서 세 번을 40일 기도를 한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그래서 마지막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너에게 준 그 두 돌판 같이 똑같이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 와라. 네가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다 친수로 십계명의 말씀을 그 글을 쓰셔서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마지막 하산할 때 최종 마지막으로 하산할 때 그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7월은 히브리 달력의 티시리월이죠. 7월 10일 날 마지막 여덟 번째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빛이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다 나와 있죠. 이 7월 10일은 절기로 보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딱 1년에 이 한 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다른 날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날 1년에 이 한 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제사를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그날 7월 10일 날 같은 날에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했고 그 하산할 때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났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쓸게요. 절기를 오늘날 그러니까 칠칠절 있었죠. 칠칠절은 오순절이고 이날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날이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십계명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졌고 그 모세가 가지고 하산한 날이었죠. 신약에 와서는 이 절기들이 어떻게 해당되냐 하면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정확하게 50일 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성령 강림하셨죠. 이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는 칠칠절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미리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오늘날로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조건들을 서로 말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글로 써서 서로 사인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사인해가지고 서로 카피를 한 장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먼저 말로, 말씀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글로 돌판에 새기셔서 두 돌판을 주셨죠. 두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는 너희 거고 하나는 내 건데 내 것까지도 네가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자,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의 그림을 보시면 뭐 1번에서 5번까지 한 판에 있고 6번에서 10번까지 한 판에 있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는 것은 1번에서 4번까지 한 판에 있고 5번에서 10번까지 한 판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그랬죠? 15절에 분명히 나와있죠. 양면 앞뒤로 다 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양면에 한 판마다 뭐 두 판 다 그러니까는 앞뒤로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두 판이 똑같은 사본이에요. 사본, 복사본이라는 것이죠. 앞뒤로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쪽에도 앞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약할 때 계약서를 당사자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 개를 만드신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나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니네가 둘 다 갖고 있어라. 그래서 언약궤 안에 넣어놔라 라고 보관하도록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칠칠절 날 음성으로 미리 들려주셨죠. 근데 그날 오순절 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성령은 뭐냐 하면 기업의 보증이다 그러셨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이것은 뭐냐면 최종 마지막 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받을 그 축복,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같이, 수표같이 현찰을 다 준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100만 불 줄게. 미리 그것을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미 다 그 성령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만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 이거 주세요.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미리 먼저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먼저 미리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보증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날 이제 그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셔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새 언약이 최종 완성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고 얼굴에서 빛났다는 것은 마지막 날 새 언약이 최종 완성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이 십계명의 말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첫 번째로는요, 처음으로 나라를 대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여태까지는 뭐 아담에게 언약 주셨죠, 노아에게 언약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죠,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언약 주셨죠. 개인을 상대로 혹은 가족을 상대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라를 상대로 대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라를 대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그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을 세울 때 처음에 헌법을 만들잖아요.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시민들은 이 헌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못 지켰다고 하나님이 너 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실수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면서 결국은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유구한 역사 속의 최초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뭐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나. 그러나 전 온 백성에게, 한 나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4장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32절 33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국민이 하나님 음성 듣고 죽지 않고 살았네, 너희처럼. 이런 일이 세상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으로 이것도 최초로 기록으로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처음으로 기록,
글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록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받아 쓰라. 또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에 신이 쓰셨죠. 이 돌판에다가 새기셨다라는 것은 뭐냐? 돌판은 영구한 거죠. 영구.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만 하면 그 사람 죽으면은 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돌판에다 새기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책에다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책에다. 돌판에만 쓰신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4절과 7절.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4차 등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걸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랬죠? 그 기록한 거를 뭐라고 불리냐면 언약서다라고 불렀습니다. 언약서. 이 언약서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의 시작입니다. 기원이에요. 이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언제예요? 주전 1446년 3월 6일. 이 3월은 시황월이죠. 우리 달력 3월이 아닙니다.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약서로. 처음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대대적으로 계속 보관해서 대대로 물려 내려왔고 거기다가 추가가 됐죠. 여호수아가 여호사 쓰고 사무엘이 써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가가 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이유는 뭐냐? 사람을 못 믿으시니까. 사람에게는 야 너 이 말씀 갖고 있다가 계속 전달해.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보관될 수 있도록 책에도 기록하고 돌판에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8절 보시면 왜 책에 기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책에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 마음이 움직여져서 알고 싶으면 이 책만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도 새기시고 책에도 쓰셔서 대대로 계속 물려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십계명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613개의 율법이 파생됐어요. 십계명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법을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600몇 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또 성경 전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누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셨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모든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 뜻은 뭐냐면요,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 뜻이에요.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근데 10계명을 보시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성경을 요약 압축한 건데 이거를 나눠보니까 10계명 1에서 4, 그 다음에 5에서 10. 그러면 여기서 다 성경 말씀이 결국은 파생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10계명이 되는 거고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한쪽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그 깊은 의미를 알면 저희는 결국 성경 전체를 깨닫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지켜야 하는 언약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디서 지켜야 하냐? 언약의 땅 안에서.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말씀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를 믿은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온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3월 1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언약 체결이 시작됐는데 최종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완성됐잖아요. 그 언약의 체결 완성이 됐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완성의 예표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는데 예전 언약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내 말씀을, 이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 너 하나님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 모든 백성이 다 알 거래요. 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사해 주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표를 그려보자면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어디래요?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셨고 또 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영원히 두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장소인데 임시 보관 장소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다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근데 그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은 모세 얼굴에 빛나는 얼굴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것은 뭐냐?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얼굴이 빛났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서 반사된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모세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그 뜻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빛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죠.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엔 아직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으로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수건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세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광의 얼굴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왜 얼굴이 빛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모세는 자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다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우리 얼굴도 예수님같이 빛나고 우리 몸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제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다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가는 그런 늘푼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빛나는 몸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 이름 없는 일꾼들이 그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7절에. 그랬더니 그 물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채우는 게 우리 할 일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 하실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물을 채우는 수고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채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10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11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댔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뜻은 뭐냐? 우리 몸까지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 죽을 몸까지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역사죠. 초림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셨고 재림 때는 우리 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죄를 다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우리 몸도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마지막 때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에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변화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변화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까지 구원해 주셔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로 변하는 복된 체험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과 함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손길 위에 천천만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구속사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